안녕하십니까. 제 이름은 제엽이고 현재 옌벤커 따셰에 다니고 있습니다. 필름을 찍어주신 분은 현재 나사렛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온한 아름 씨가 수고하고 계십니다. 화폐 수집을 한 테마로 한 필름을 기획한 기간에 걸쳐 선보이게 될 것입니다. 먼저 제가 화폐 수집을 하게 된 계기는 저를 지켜봐 주시는 어머니께서 평소 제가 집중을 잘 못하고 항상 산만했었는데 집중을 하게끔 하는 취미가 없을까? 골똘히 생각하시다 어머니의 추천으로 수집에 입문하게 되었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모으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중국에 와 있지만 여태 13개국을 여행하며 조금씩 수집 보유량이 늘어날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. 어머니의 바람대로 지금의 집중력은 상당히 향상되었고, 어제 같은 경우 식탁 위 접시에 초콜릿을 제가 한참 동안 바라보았는데 그것이 녹을 정도의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. 이젠 초콜릿 말고 제가 마음에 가는 여자의 마음을 녹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전 20년 뒤 화폐 박물관을 하는 게제 꿈입니다. 지금의 보유량 동전 1,500개, 지폐 500여 장의 양으로 충분히 소규모의 박물관을 꾸릴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현재 박물관을 할수 있는 조건의 땅과 건물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 하지만 곧살 겁니다. 제가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소장품은 BC, 그러니까 기원전이죠. 예수님 오시기 전. 기원전 3세기,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300년 전 우리나라의 맨 처음 국가인 고조선 화폐. 이름은 원절식 명도전입니다. 우리나라의 최초의 화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출토 지역이 지금의 북한 지역과 고조선 지역인 간도 땅에서 널리 출토되어지고 있습니다. 이 화폐는 아연, 구리, 주석의 조합으로 450도의 열에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당시의 기술로는 중국보다 200년이나 앞서 있습니다. 그리고 끝에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, 청동에 구멍을 뚫는 기술은 고조선이 최초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 이후 우리 고조선의 기술이 넓게 퍼져서 중국을 포함 아시아의 모든 역전에 사각 구멍을 뚫는 그 전통의 초석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대단한 것이죠. 잘 보이십니까? 제 블로그 홈페이지 사진첩에 이 고조선 원절식 명도전의 사진, 자세한 사진이 나와 있지만 여기서 잘 나온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여기 이 가운데 눈 모양의 문자는 고조선의 문자입니다. 아직도 고조선의 글자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. 아쉽죠.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고전 화폐를 모으면서 제가 느낀 그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 감정뿐만 아니고 이론적인 부분도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. 화폐에 대해서, 이 원절식 명도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 바랍니다.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